깊은 맛이 좋다. 겨울 밥도둑 밥상. 공장군도 한 방에 싹 녹여줄 동태의 매력 속으로 운동 맞아 봅시다. 네, 아 좋다. 동태찌개 끓일 때 주로 어떤 물을 사용하세요? 저는 사용할 겁니다. 와, 저걸 저렇게 사용한다고요? 비주얼만으로도 벌써 밥 한 공기 다 먹은 것 같아요. 밥도둑 맞네. 트렌드에 맞는 건강 식재료를 준비했습니다. 면역, 혈관, 탄력, 건강, 혈액, 정화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. 진짜 챙겨 먹어야겠어요. 네. 뇌 영양 공급을 해주고요. 뇌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오~ 정말 간단하게 반찬의 맛을 쫙 올려줄 수 있는 견과류 조림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야? 지금 이 카메라로 뭐 고발하려고 그런다 지금. 네가 뭐 해봤어? 잘해. 다 이렇게 조수잖아. 왜 그렇게 침을 해? 나 못 먹겠어요. 청국장 하나는 대한민국 어디 가도. 야, 진짜 맛있네요. 그 말 듣게 해드릴게요. 저도 침 넘어가요. 너무 맛있으니까 많은 것도 되고. 맛있지? 더 먹고 싶어?